안녕하세요, 바이선입니다. 이번 2000년대 팀0304 시즌의 유타 재즈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0304 시즌 재즈가 이번 2023 시즌 재즈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우선 이두 시즌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유타 재즈는 이번 유타 재즈처럼 올스타 두 명이 시즌 전 팀을 떠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스톡턴이 은퇴, 카말론이 우승 위한 LA 레이커스로 이적. 이번 유타도 리빌딩 위해서 도노반 미첼과 루디 고베어를 각각 트레이드를 시킵니다. 이 계기로 인하여 당시 러시아 국적의 다재다능한 포워드 안드레이 키릴렌코가 올스타까지 뽑히며 팀의 실질적 스타로 성장합니다. 이번 시즌 나우리 마카넨이 기량 향상되며 올스타급으로 성장한 것과 공통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두 시즌 모두 나름 다양한 국적 선수들을 보유한 구단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렵겠지라는 전망과는 달리 이두팀 모두 기대와 달리 마지막까지 플레이오프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선전을 펼칩니다. 다만 이두 팀은 경기를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0304 시즌 유타는 공격이 약한 반면 수비가 되고, 이번 2022-23 시즌 유타는 수비가 안 되는 반면 공격이 되는, 그리고 0304 시즌이 좀 느린 템포, 그 반대는 빠른 템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0304 시즌 로스터를 보면 핵심 스타는 안드레이 키릴렌코입니다.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에 다 능했던 선수였는데 수비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유타의 한계는 공격에 있었습니다. 평균 20점을 넘는 선수들이 없었고, 킬링코도 득점 리딩하는 역량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이 빈약한 공격이 아쉬웠던 시즌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시즌은 어떻게 보면 유타에게 쉬어가는 시즌이다라고 간주되었을 텐데, 팀이 성적을 좋게 내서 구단 운영진들을 당황시키겠습니다. 시즌 중반 트레이드를 실행하는데 자원 정리 및 드래프트 픽들 모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슈팅가드로 있던 드션 스티븐슨과 벤치 멤버였던 키언 클락, 벤 행글러튼을 각각 올랜도 피닉스로 보냅니다. 그럼에도 수비가 탄탄해서인지 플레이오프 8번 시드 놓고 경진 구도에 참여합니다. 상대는 바로 신인 카멜로 앤서니가 이끌던 덴버 너겟츠였습니다. 80경기의 시점에서 놓고 보면 둘다 42승 38패 동률이었습니다. 맞대결 전적에서 덴버가 3승 1패로 동률 조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유타는 덴버보다 1승만 했어야 했고, 패배하는 즉시 탈락인 상황입니다. 결국 이 둘의 운명은 각 팀의 81번째 경기에서 결정납니다. 덴버가 세크라멘토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반면 유타는 미네소타 원정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건 원칙에 따라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덴버로 정해졌고, 유타 시즌은 82번째 경기에서 패배하며 마감됩니다. 이 이후 유타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2004년 오프시즌 대비해서 매매 오쿠, 카를로스 부저의 FA 선수를 영입하였고, 2005년 드래프트에서 3번 픽으로 포인트가드 대론 윌리엄스를 뽑아 팀 내구성을 다졌고, 이로 인해 2007년 서부 결승 진출이란 성과가 이어졌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끝으로 결론을 내면, 이때 유타가 스톡턴 말론 세대 이후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시행착오를 겪은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